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오늘은 기부금 공제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누구나 한 번쯤은 교회나 혹은 비영리 단체에 헌금이나 기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나 혹은 연방정부로부터 501c3 면제를 받은 비영리 단체에 헌금이나 기부를 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치단체나 혹은 선거 후보에게 한 기부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부의 대상이 현금일 경우가 많지만 현금이 아닐 경우도 많습니다.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치가 500불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 폼 8283을 이용하여 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부 대가로 상품이나 티켓이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경우 그 상품이나 티켓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은 공제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베이스볼 게임, 배스켓볼, 티켓, 공연 티켓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에 현금이 아닌 물품이나 주식을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 당시 현재 가치를 사용해야 하며 현재 가치를 Fair Market Value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옷이나 집기를 기부할 경우에는 그 물품의 상태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상태여야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며 그 기록에 의해는 은행 기록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기부 단체에서 받은 서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면 확인서에는 기부 액수, 기부 날짜, 그리고 기관 이름이 반드시 요구되며 기부 받은 자선단체가 국세청에서 인정된 비영리 단체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격이 5,000불 이상이 되는 물품을 기부하였을 때에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비영리 단체에서 기부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이는 Written Acknowledgement이라고 하며 그 증명서에 명시된 날짜는 세금 보고서를 파일하는 시점과 같거나 빠른 날짜여야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려볼까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 직접 헌금한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직접 헌금한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큰 금액을 헌금하여 당해 연도에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5년간 소진할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금이나 기부를 하셨을 경우에는 꼭 빠뜨리지 마시고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앤김 회계법인 425-223-55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